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그래도 저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완만하게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속 시원한 반등은 아니지만 지수가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는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우상향을 쭉쭉 보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네, 미약한 반등입니다. 역시 악재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올라간지는 않습니다. 특정 섹터,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들어오고요. 그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반짝했다가 또 다른 종목이 올랐다가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도는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일단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수급 개선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굉장히 부진했었던 5G 장비주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섹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투자에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시장에서 그 길을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 처음부터 보시고 또 꼼꼼히 보시고 꼭 연습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본격적인 또 강의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94강입니다. 네, 시가 회복 매매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매법이라고 돼 있어요. 매매법이니까 아 이거는 이제 기법 강의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인데 어떨 때 매수를 할 거예요라고 봤을 때 시가를 회복하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가를 회복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에서 회복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올라갈 때가 회복입니다. 근데 뭐를 회복했어요? 시가를 회복했어요. 시가에는 하나가 빠져있죠. 네,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시가, 시초가. 9시 땡 시작할 때의 그 시가, 9시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장 시작하고 9시 가격을 돌려냈을 때, 회복했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시가라는, 이 시초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가가 왜 중요할까? 제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시가나 시초가가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 강의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도 꼼꼼히 차근차근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매매에 활용하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 강의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시가 회복 매매법이고요.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그 시초가가 일단 중요하겠구나. 중요하니까 그걸 회복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럼 시가, 시초가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한국의 정규장 시간은 언제죠? 9시부터 3시 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입니다. 원래는 9시부터 오후 3시였는데 30분이 늘어서 3시 반까지 늘어났죠. 물론 장전 매매도 있고요. 장후 시간의 매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정규장, 실시간으로 매매가 되는 장입니다. 그 장에서 시가는 오전 9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오전 9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 시가라는 것은 전날의 장 마감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의 이슈가 한 번에 반영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랑은 조금 달라요. 자, 일단 볼게요. 3시 반에 시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종목이 9시부터 실시간 거래를 시작해서 3시 반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그 3시 반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장중에 나오는 이슈, 수급, 대외적인 변수, 호재, 악재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가를 만들 겁니다. 그죠? 장중에 이슈를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가예요. 그런데 시가는 어떻죠? 당일 시작 가격, 그러니까 전날 장 마감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9시 전까지 나온 내용들이라든지 해외 지수의 흐름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가격, 거기서 결정되는 게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라는 건 뭐예요? 전일부터 오늘 오전 9시 전까지에 반영됐었던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수급들을 한 번에 반영하는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9시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겠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 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해관계가 많은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그 가격 근처에서 매수나 매도를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가 많은 가격 조금만 위로 주가가 올라가도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집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 100원이면 1% 수익이에요. 9,900원이면 1% 손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만 100원과 9,900원 200원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1% 수익이냐 1% 손실이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주식의 심리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심리를 이용하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시가 회복 매매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전 9시에는 이제 전날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 반영됐었던 여러 이슈가 한 번에 반영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9시의 시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해외 증시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반영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해외 증시의 영향도 반영돼요. 왜? 일단 시장적으로 큰 시장은 어디예요? 뭐 중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이런 시장이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증시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유럽 증시 이런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유럽 증시는 언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국 장 마감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유럽 증시가 쫙 가다가 또 어떤 시장이 열려요? 밤 10시, 11시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마칠 때 또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이 종료되고 유럽 증시에 대한 영향,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종목에 해당되는 이슈, 수급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9시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 가격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볼게요. 네. 시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네. 매수만 있는 가격, 매도만 있는 가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매수와 매도가 언제나 경합을 하게 돼 있고요.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하는데 합치되는 가격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특히 시가는 9시에 전날부터 9시 전까지의 이슈가 경합해서 매수와 매도 호가가 일치되는 가격에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받아 한 번에 체결시키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오전 9시에 발생합니다. 제가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도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반영된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위치에서 매수나 매도를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매도를 한 사람도 많지만 누구도 많아요? 매수를 한 사람도 많습니다. 만 원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 이만큼이라면 그 만 원 밑에 주가가 있을 때 대부분 손실이겠죠.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만 원 위에 있을 때 대부분 수익이겠죠. 투자 심리가 좋고 매물이 없어서 조금만 사도 팍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구간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 9시에는 당연히 거래가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전일 이제 장 마감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이슈를 한 번에 반영하니까 거래량이 많은 가격이에요.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9시의 가격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예요? 결국은 9시 시가에는 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많은 매수와 매도의 네, 균형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면 뭐 9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9시 1분, 1분 봉을 보셔도 되고 9시부터 9시 5분, 5분 봉, 9시부터 9시 10분, 10분 봉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봉에 하루의 거래 중에서 웬만하면 가장 많이 거래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단기간에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주가가 이제 시가보다 아래에서 출발하거나 시가를 깨면 하방으로 조금 더 이제 주가 흐름이 커지는, 낙폭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위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매매법은 시가 회복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따 보겠지만 일단 시가를 하향으로 깼다가 그 하향된 시가를 회복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게 오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그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30번도 더 들었을 말인데 원리입니다, 원리.
기법이라는 게 있을 때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익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익 나요. 이거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나는데 그 기법이 의미하는 건 뭔데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제 주식애정서 강의를 보시면 기법을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기법이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되는 건지, 원리는 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드려요. 왜? 그래야 바뀌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기법을 만들고 성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매매법을 배우시든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원리예요. 시가를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원리, 네, 시가, 시초가 회복의 원리인데 시가는 뭐가 만들어요? 네, 이슈가 만듭니다. 근데 이후 가격은 뭐가 만들어요? 네, 수급이 만듭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장 마감 이후부터 오전 9시 전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시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시가가 형성되고 종가까지는 수급, 그죠? 매수와 매도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9시 가격을 이용할 거니까 이슈를 통한 매매, 그리고 그 이슈를 통해서 형성된 시초가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직 수급의 힘만을 파악해서 몸을 싣는 매매가 되겠죠. 일단 시가는 이슈가 만드는데 시가를 회복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할 거니까 시가는 이슈가 만들지만 그 이유는 수급이 만듭니다. 수급의 방향을 보고 몸을 씻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원리를 도식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소예요, 시소. 시소인데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한 명씩 각각 앉아서 균형이 맞아 있고 밑에는 이쪽엔 두 명, 이쪽엔 한 명이 균형이 맞아 있고 맨 밑에는 세 명, 두 명이 앉아서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몸무게는 같은 거죠. 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몸무게가 이 두 가지의 몸무게와 같은 거죠. 맨 밑에는 이 세 사람의 몸무게와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은 겁니다. 보시면 이 두 사람 몸무게, 이 한 사람 몸무게가 더 뚱뚱하죠.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제가 시소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단 1kg만 몸무게가 무거워지면 시소는 이쪽으로 확 기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라는 게 이 시소의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많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균형점을 일단은 만듭니다. 몇 시에? 9시에. 9시에 균형점을 만들어요. 9시에 균형점을 만드는데 이쪽이 됐던지 간에 이쪽이 됐던지 간에 조금만 무게가 올라가면 반대쪽이 확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고 그 무게가 기우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베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소가 기울 때 초기에 들어가서 이 시소의 균형을 먹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기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차분히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주식의 정석 1강에서 이제 캔들의 원리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뭐죠? 네, 양봉입니다. 양봉. 빨간색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양봉이에요. 윗꼬리, 아랫꼬리는 뭐죠? 장중에 최고가와 장중에 최저가. 그게 이제 꼬리의 고점과 저점으로 나오고요. 요 몸통은 뭐예요? 그날 당일의 시가, 그날 당일의 종가. 그죠? 그래서 캔들은 총 네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일봉 기준이라고 했을 때 시가, 종가, 최저가, 최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일봉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시가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딱 알 수 있죠? 여기가 시가고, 종가는 여기예요, 여기. 그죠? 고가는 여기고요, 저가는 여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는 뭐예요? 시가 회복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분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때 시가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고점을 찍었으면 여기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요. 이때는 투자 심리가 좋겠죠. 막 올라가니까. 근데 그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든 악재가 터졌든 주가가 막 밀려요. 그러면서 시가까지 깹니다. 이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봉으로는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린 음봉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이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다시 들어왔다는 건 제가 이제 이전에 강의에서도 이런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악화돼야 되는 지점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는 건 뭔가 강력한 수급의 유입, 뭔가 강한 호재의 발생 이런 부분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이 시가를 회복하면서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의미니까 우리는 이 시가가 깨졌다가 회복되는 이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법이나 강의들을 보시면 이어지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관성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94강까지 주식의 정석 강의를 오면서 이 시소이론, 균형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바뀔 때를 매수타점을 잡는다라는 이론을 최소한 5번 정도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새로운 걸 계속해서 배우시면서도 기존 개념을 다시 한번 쌓을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실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제 강의 꼭 1강부터 차례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가, 시초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분봉인데 뭐 10분봉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5분봉이어도 관계는 없는데요. 뭐 10분봉이나 5분봉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봉이라고 했을 때 지금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1시간 정도의 10분봉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시가는 어디예요? 시가는 제가 줄을 쳐놨죠. 네, 바로 아실 수 있게. 여기입니다, 여기. 네, 시가는 여기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시가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했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윗꼬리가 잠깐 달렸어요. 그리고 음봉까지 만들었는데 밑꼬리를 붙이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오늘 시가 회복 매매법에서는 매수할 구간이 없어요. 오늘 시가 회복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일단 시가를 깨야 됩니다. 시가를 깬 다음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거예요. 시가에서 바로 날아가 버리면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매수하면 뭐예요? 이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추세 상승에 내 몸을 싫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시소의 힘의 기울기가 기우는 지점에서 하는 매매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위치에서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곡점 매매가 아니에요. 추세에 몸을 싣는 매매예요. 네, 이런 매매도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강의는 시가 회복 매매법이니까 이렇게 달리는 쪽에 몸을 싣는 게 아니고요. 뭔가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 요 시기를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곡점 매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봉상 시가 이후에 주가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 매수를 못 합니다. 여기 밑꼬리로는 살짝 시가를 깨기는 했는데 이 타이밍을 실제로 잡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 그러니까 시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법상으로는 이럴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건 이따가 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매수를 할 건데요. 이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뭐 10분봉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예요? 시가를 찍고 이렇게 양봉을 띄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시가를 깹니다. 이때는 보통 거래량이 실리고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지점부터는 뭐예요? 이 지점부터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시가가 무너졌다가 회복이 되죠. 시가가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이런 시기를 노려서 우리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시소가 있다가 한쪽, 그러니까 음봉 쪽으로 기울었었는데 이 시소가 음봉으로 기울었다가 양봉으로 바뀌기 직전 여기를 이 균형점을 이용하는 매매라는 겁니다. 뭐가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시가 회복 매매법이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냐? 기본적으로 매물벽까지 봅니다. 매물벽.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셨으면 이 매물벽이 뭔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지난 강의를 좀 보시면 되고요. 매물은 결국은 거래가 많이 일어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난 가격. 보통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난 가격 밑에 주가가 있으면 올라갈 때 그 매물벽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물이 또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선 매물이 아니라 이제 지지선,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거래가 많이 발생한 가격이 주가 밑에 있으면 보통 떨어질 때 거기서는
반등을 해요. 왜 그럴까? 네, 그 원리는 제가 이전 강의에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수 타이밍을 잡은 다음에 매물벽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보는 내. 이따가 기법상으로는 요 설명 말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 놨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가 깨졌다가 주가가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러면 시가가 중요하죠. 네, 왜 중요한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법 설명이에요. 여기에 써있는 요 멘트가 이 시가 회복 매매법의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뭐 사진 찍어주시거나 이제 적어두셔서 한번 보시면 또 복습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초가 회복 매매법, 시가 회복 매매법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봉상 매물이 없거나 적은 위치 선정. 매물이 없는 적은 위치. 매물이 없는 적은 위치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내가 매수를 할 때 바로 위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된 가격이 웬만하면 없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없거나 적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좋고요. 최근 6개월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50% 이상의 종목을 공략합니다. 이걸 봤을 때는 뭘 알 수 있어요? 시가 회복 매매법은 일단은 조금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매매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가 회복 매매법을 이제 하락 추세에서도 적용시켜보고 횡보 추세, 무추세, 변동성, 상승 추세 이런 부분에 다 적용을 시켜봤는데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 추세 아니면 상승 이후에 횡보, 상승 이후에 변동성 이런 위치에서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 의한 파악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50% 이상 종목. 6개월간 50% 이상이니까 주가가 그래도 꽤 올라왔을 때 공략하는 거구나. 그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꽤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시가를 깼다가 회복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 사례는 이따가 제가 또 많이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매매법인데 다음 날 10분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분봉상 시가봉 저가를 하향 이탈한 후에 시가봉 고가를 회복할 때 시장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10분봉입니다. 10분봉. 10분봉상 뭐 이런 그 봉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시작하고 10분 동안 주가가 올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시가를 깹니다. 깨면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깼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요 시가 고가 부근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게 바로 여기 써 있는 설명이에요. 다음 날 10분봉상 시가봉 저가 하향 이탈 후 시가봉 고가 회복 시기 시장가 매수. 무슨 다음 날이냐? 요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일봉상 매물이 없거나 적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최근 6개월간 주가 상승률이 저점 대비 5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 날 10분봉상 시가봉 저가를 하향 이탈한 후에 시가봉 고가를 회복할 때 시장가 매수예요. 여기 글씨만 써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따가 수많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차트 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다. 네, 10분봉상 음봉 2개 완성 시 매도합니다. 10분봉상 음봉 2개가 어떻게 돼요? 완성 시 매도합니다.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10분 동안 음봉 2개가 뜨는지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보고 이거 10분봉상 음봉 뜰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완성 시기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분 봉상 음봉 2개 완성 시 매도라는 거고요. 종가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봉 5일선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는 기본적으로는 단타예요.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그날 매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매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도되지 않았다는 건 주가가 계속 좋았다는 거죠. 왜? 10분 봉상 음봉 2개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10분봉 매매에서 일봉 매매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매매로 전환해서 5일선 기준으로 매매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린이 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보신다면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제 1강부터 보시면 이런 복잡한 설명 하나도 없어요. 네,
주식이 뭐냐, 캔들이 뭐냐,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시가 회복 매매법입니다. 네, 시가를 깼다가 회복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겠다라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강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 올린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다양한 지난 강의 1강부터 최근 94강 강의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들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많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메모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가 회복 매매법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펜오션이라는 기업인데 천천히 볼 거예요, 지금은. 천천히 보고 다음부터 조금 더 빨리 이제 볼 겁니다. 자, 펜오션이란 기업을 가지고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조건들을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일봉입니다. 이따가는 제가 10분봉으로 바꿀 거예요. 네, 일단 일봉을 보실 거고 이따가 10분봉으로 바꿀 거예요. 거기서 필요하면 다시 일봉으로도 바꿀 거고,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봉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6개월간 주가 상승률 50% 이상에다가 매물이 없거나 적은 위치여야 된다 그랬어요. 해당이 되나요? 이게 해당되는지를 일단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일봉인데 6개월 동안의 주가입니다. 저점 대비 50% 상승했나 볼까요? 여기 주가가 3,500원이고요. 지금 여기 주가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50% 이상 상승했나요? 네, 맞네요. 그럼 볼게요. 일봉상 지금 매물이 많은가요? 아예 없어요, 매물이. 그죠? 6개월 동안 고점이 아예 없고요. 최근에 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사실상 없는 위치입니다. 그럼 6개월간 주가 상승률 50% 이상, 매물이 없거나 적은 위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나요?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다음 날에는 이 차트를 10분봉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10분봉의 고가와 저가를 잡고요. 10분봉의 저가를 이탈했다가 10분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거예요. 그때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까요? 10분봉상 음봉 두 개 뜰 때 매도입니다. 10분봉상 음봉 두 개가 안 뜨고 장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10분봉을 일봉으로 전환해서 5일선이 안 깨질 때까지 보유할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시가 회복 매매법의 전부예요. 자, 그럼 요걸로 다시 돌아가서 6개월간 주가 상승률 50% 이상이고요. 매물이 없거나 적은 위치입니다. 뭘로? 일봉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봉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봉으로 그러면 다음 날 10분봉으로 바꿔서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자, 다음 날입니다. 10분봉을 잡을 겁니다. 10분봉을. 자, 다음 날 보시면 요게 10분봉이에요. 그럼 이제 10분봉이 어때요? 시가부터 엄청 올랐네. 네,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10분봉에 뭘 확인합니까? 먼저 저가를 확인해야 돼요. 왜 저가를 확인할 거예요? 저가를 깼다가 올라올 때 매수할 거니까 저가를 일단 확인을 해야죠. 저가가 어딘지 알아야 저가를 깨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분봉상 저가는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요 빨간 게 10분봉이에요. 요 빨간 거 밑에 선을 그었어요. 그럼 저가죠? 그럼 주가가 지금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 깨야지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안 깨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이건 버립니다. 이건 매수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건 시가 회복 매매법이기 때문에 시가가 회복이 아니라 시가부터 그냥 날아가면 그건 매수 안 해요. 근데 시가가 깨졌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다음 차트를 볼게요. 바로 올라갈 것처럼 기세 좋았지만 여기서 꺾임을 준 다음에 그죠? 여기서 꺾임을 준 다음에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가를 요 위치에서 깼어요. 이거 저가 깼다. 매수하면 된다. 그죠? 아니죠. 자, 시가를 깨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를 깼다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초반에 10분봉 위까지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악화됐던 투자 심리가 확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되는 걸 보고 시장가로 실시간으로 매수할 거예요. 자, 일단 깼으니까 매수할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된다? 10분봉의 고가를 확인합니다. 일단은 10분봉의 저가만 확인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10분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럼 10분봉의 고가를 확인해요.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주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뒤에 주가가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시장가로 매수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10분봉 저가를 깨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오면 매수를 할 겁니다. 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서 깨는 포인트가 나왔고 고점은 여기로 잡았고요. 돌파는 이 시기에 했습니다. 설명돼 있죠? 10분봉 고가 돌파 시장가 매수. 10분봉 고가를 돌파하면 10분봉 완성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가로 덥석 매수를 합니다. 시소가 기우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소가 기우는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기우는 시점에 바로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아까 보셨을 때 일봉상 6개월 매물대 없고 주가 상승 50% 이상 네, 매물대 없고 이런 위치에서 다음날 10분봉으로 바꾸고 10분봉 고가와 저가를 잡고 10분봉 저가가 깨졌다가 10분봉 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매수한 다음에 언제 매도해요? 10분봉상 음봉 2개 완성 시 매도입니다. 자, 매수는 여기죠? 네, 매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네, 매수 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매수가 됐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된 시점은 여기고요. 보통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에 좀 적합하고 여기 보시면 10분봉상 음봉이 2개가 떴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매수한 시점은 여기고요. 여기서 음봉 하나 떴습니다. 하나니까 매도 안 해요. 그죠? 음봉 2개 떴는데 여기도 하나 떴네요. 연속이 아니에요. 매도 안 해요. 여기도 떴지만 연속 음봉이 아니니까 매도 안 합니다. 연속 음봉 어디서 나왔어? 여기, 여기. 연속 음봉 2개 나오는 거 완성하고 매도 여기. 그럼 매수는 여기고요. 매도는 여기가 되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가 회복 매매법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 설명도 해놨어요. 10분봉상 음봉 2개 완성시입니다. 완성 시 매도. 어떻게 매도할 거예요? 시장가 매도입니다. 네, 시장가 매도예요. 종가까지 매도 신호가 없으면 일봉산 5일선으로 대응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종가가 끝나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매도를 할 건데 종가까지 음봉 2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양봉 혹은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어쨌든 연속 음봉 2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홀딩을 합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보유할 거예요. 이 사례도 이따가 있어요. 이따가 있으니까 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지금 종가에 10분봉상 음봉 2개가 나왔으니까 매매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냥 수익 챙기면 돼요. 보유 시간은 대충 1시간 반 정도 보유를 했네요. 초단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단기 매매에 가까운 매매가 바로 이 시가 회복 매매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다 봤죠? 일단은 시가 왜 중요한지 봤고요.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설명드렸고요. 차트를 통해서 사례까지 봤습니다. 다 했어요. 이 뒤에는 뭐죠? 네, 반복입니다. 한번 한다고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도 공부할 때 뭐 한번 읽으면 다 알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일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을 반복해서 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는 항상 뭐가 있죠? 반복이 있습니다. 사례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이 사례를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다음 사례입니다. NHM 벅스라는 종목이고요. 보시는 건 일봉입니다. 보시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6개월 동안 뭐가 없어야 돼요? 매물이 없어야 된다. 요 위치인데 보시면 매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밑으로는 다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물은 요 정도니까 매물이 적은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또 단타할 때 단타로 수익 내기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위치인데 어쨌든 6개월간 주가 상승률이 저점 대비 50% 이상인 게 맞고 매물이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대상으로는 들어와요. 네, 매수 대상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뭘로 바꿔서 봐야 돼요? 10분봉으로 바꿔서 봐야겠죠. 10분봉으로 바꿔서 다음 날부터 흐름을 추적해 볼까요? 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10분봉은 여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 그럼 일단 저가를 잡을 거고요. 고가는 언제 잡을 거예요? 10분봉의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 10분봉으로 바로 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고가를 잡을 겁니다. 고가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럼 이 고가가 10분봉으로 돌파가 되면 그때 매수를 할 거예요. 실시간 매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될 겁니다. 그죠? 10분봉을 돌파할 때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돌파하는 시점에 그냥 시장가로 때립니다. 네, 요거는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해요. 시소가 기울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매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10분봉, 그 다음에 저가 깨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10분봉의 고가까지 뚫어낼 때 실시간으로 매수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꽤 괜찮아요. 단타 매매로 수익을 보실 분들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모의 투자? 저는 모의 투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진짜 돈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30만 원만 하시면 되잖아요. 50만 원만 하셔도 되고 10만 원만 하셔도 됩니다. 소액이라도 진짜 돈으로 연습해야 감이 온다 그랬어요.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나중에 큰 돈을 매매하실 때도 내 진짜 돈으로 하셔야 감을 찾고 그대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투자 1억, 2억 해봤자 제가 볼 때는 별로 실력 향상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래서 웬만하면 소액이라도 실전 투자로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대신 소액으로 하세요. 최소 1년 연습하세요. 네, 1년. 1년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세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께서 항상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큰 돈을 넣어요. 그럼 바로 물립니다. 종목은 포트폴리오 막 30종목, 40종목 넘어가고 계좌 손실은 마이너스 50%, 60% 되고 이거 복구시키려면 엄청 힘들어요. 진짜 5년, 10년 걸리고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 1년은 소액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액수 늘리세요. 그것도 한 번에 팍 늘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늘리세요. 천천히. 시장의 큰 사이클은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큰 사이클을 경험하려면 사실 몇 년 정도는 시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최소한 4계절 정도라도 소액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늘리세요. 절대로 매매에 대한 내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한 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처음에 무조건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실전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실수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계좌 1억 넣었어요? 네, 9,500만 원 빼세요. 500만 원만 남기고 네, 그 50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나중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네, 10분봉상 저가를 깨고 저가를 회복하고 10분봉 고가 돌파할 때 실시간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를 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매수 타점은 여기서 잡혔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언제 매도할 거예요? 10분봉상 음봉 2개 완성 시 매도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10분봉상 음봉 2개는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그 전에 나왔던 음봉은 하나씩이에요.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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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죠? 10분봉상 완성된 음봉 2개 나올 때 매도 깔끔합니다.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수익은 이만큼 받습니다. 보유 기간은 대충 이것도 1시간 반 정도 되네요. 네, 이 정도로 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매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1분봉상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네,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주가 저점 대비 몇 프로 상승? 50% 상승. 50% 상승처럼 보여요? 네, 50% 상승했습니다. 딱 봐도 보이시죠? 매물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요 위치, 윗꼬리랑 거의 다 있으니까 매물이 거의 없어요. 매물이 없는 거의 장점은 뭐다? 물려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추세를 타고 팍팍 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바로 매물이 없는 종목의 장점이죠. 그런 종목을 시가회복 매매법에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일봉상 매수를 하면 이건 뭐가 돼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추세 전략이 됩니다. 추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이따가 설명드리는 내용 듣고 지난 강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일봉상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바꿔야 돼요? 10분봉으로 바꿔야 되죠? 오늘 저희는 시가 회복 매매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볼 거니까요. 10분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바꿀 때 10분봉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위치에서 10분봉 고가 저가 형성되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거예요? 10분봉의 저가가 깨질 때, 10분봉의 고가가 돌파할 때, 깨질 때 관심, 돌파할 때 매수. 깨질 때 관심, 돌파할 때 매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졌기 때문에 고가를 잡으면 돼요. 고가를 잡았고 고가가 돌파되는 시기는 여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시가부터 돌파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이 시간을 보시면 3시에 3시. 3시 돼서 돌파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장이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도 매수할 수 있어요?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매매는 당일 사서 당일 팔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당일 사서 매도 신호 안 나오면 다음 날로 가져가고 그때부터는 5일선 매매로 바꿉니다. 네, 그 사례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10분 봉상 돌파했는데 돌파를 한 다음에 음봉 두 개가 10분 봉상 안 나오고 뭐가 됐어요? 지금 써 있는 대로 장 종료, 장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보유를 하고 다음 날까지 가져갈 거예요. 다음 날로 가져가게 됐을 때는 매도 신호가 바뀝니다. 자, 매수했을 때 매도는 원래 뭐라 그랬어요? 10분 봉상 음봉 두 개 완성 시 매도예요. 근데 10분 봉상 음봉 두 개가 안 나오고 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10분 봉 매매가 아니라 일봉 매매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봉상 5일선 종가 기준으로 안 깨면 매도, 안 깨면 보유하고요. 깨면 매도예요.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부분 보셔야 돼요. 그럼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장이 끝났기 때문에 요 다음 날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날부터는 10분 봉 볼 필요 있어요? 없죠? 다음 날부터는 전환이 돼요. 뭐로? 일봉, 5일선 일봉 매매로. 5일선 일봉 매매가 뭐예요? 5일 이평선 깨면 매도하고 안 깨면 보유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다음 날 일봉으로 바꿨어요. 네, 매수한 시점은 여기고요. 5일 이평선상 종가 기준을 안 깼습니다. 장중에 깬 거예요. 이거 종가 아니에요. 가져가고 종가 기준 여기서 깨졌어요. 그죠? 그럼 매수, 매도. 수익률도 꽤 낮죠?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정도. 보유기간은 하루 이틀 3, 4, 5, 6, 7, 8, 9. 9거래일 정도. 대략적으로 9거래일 정도. 보름 정도를 보유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당일에 매도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일에 매도되지 않으면 당일에 매도되지 않는다는 건 당일에 매도 신호가 안 나온 거죠. 10분 봉상 음봉 두 개가 안 나온 거예요. 연속으로. 보유하고 5일 이평선 매매로 바꿉니다. 5일 이평선으로 바꿀 때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 이탈 안 하면 계속 보유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해가 꼭 되셨어야 되거든요. 네, 다음 예시 한번 볼게요. 로보로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6개월간 네,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 이상 올라갔냐라고 하신다면 네, 50% 이상 올라간 것 네, 맞습니다. 단기에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네, 10분봉 매매하는 데는 네, 지장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6개월간 주가 상승률이 50% 이상이면 돼요. 일봉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건 일봉이고 딱 봐도 매물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매물이 많았지만 다 소화했어요. 엄청난 거래량으로 소화했어요. 보통 이럴 때는 강력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죠. 다 소화하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 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보로보 일봉을 10분 봉으로 바꿀게요. 자, 10분 봉으로 바꿨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12월 24일인데 10분 봉 고가와 저가가 여기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분 봉 저가를 깼어요. 깬 다음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그죠? 다음 날 계속 보시면 다음 날이 아니죠. 10분 봉상 시간이 흘러가면서 10시 정도에 10분 봉 고가를 돌파합니다.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시장가 매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된 다음에는 10분 봉상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는 듯 했지만 여기서 음봉 두 개가 떴으니까 매도가 됩니다. 그럼 매수는 여기고 매도는 여기라서 요거는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5% 정도, 4에서 5% 정도는 나왔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매도는 금방 됐어요.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봉이니까 매수하고 1시간 이내로 네,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일 매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일 매도가 아까 카카오 사례처럼 안 되면 5일선으로, 그러니까 일봉으로 바꾸셔서 5일선 매매하시면 돼요. 5일 이평선 깨면 매도, 안 깨면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게 매매하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 사례인데 일동제약을 한번 볼게요. 요건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매수 실패, 매수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네, 매수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매수 성공한 케이스만 보여드리니까 매수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에 절대는 없어요, 그죠? 항상 높은 성공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성공률이 70%만 돼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70% 성공률 가지신 분들은 나 70%니까 만족해, 헤헤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70%를 71%, 72%, 73%. 조금씩이라도 계속 끌어올리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차피 평생 공부예요. 평생 공부. 나 주식 공부 끝났어. 마스터. 끝? 아닙니다. 왜? 시장은 바뀌니까 바뀌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식의 정석은 바뀌는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원리 파악에 주력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급등했어요. 6개월간 최고가. 그리고 저점 대비 50% 상승, 매물 없어요. 딱 봐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10분봉을 딱 봤는데 10분봉 저가 고가를 잡았죠. 이탈했어요. 이탈했으니까 고가 돌파하면 매수인데 고가를 돌파해요 지금? 못해요. 장 끝날까지 돌파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매수 실패입니다. 다음 날 돌파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시가 회복 매매법은 당일 10분봉 저가를 깼다가 당일 10분봉 고가를 돌파해야 됩니다. 매도는 그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수는 반드시 그날 돼야 돼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봉상 이제 매물대 없이 급등했을 때 다음 날부터 10분봉 그 고가와 저가를 잡고 저가를 이탈한 다음에 10분봉 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인데 당일 동안 저가는 이탈했지만 고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가를 한번 돌파했어요? 터치도 못했어요. 종가까지. 그냥 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날 돌파하면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매수는 무조건 그날 돼야 돼요. 그날 돼야 되고 매도는 그날 될 수도 있고 다음 날 될 수도 있고 요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 회복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와 그리고 이론 설명과 그리고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충분히 처음 보셨어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링크로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 계시면 제가 지난 강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쫙 정리해놨으니까 공부하시기 좋게 올려뒀어요. 공부하실 자료는 많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도 또 해소를 하시고 또 많은 기법 강의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